네. 그야말로 초박빙 뭐 혈투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 재계에서는 뭐 환영하는 분위기를 지금 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전 정책에 대한 그 복귀 부분 기대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우리 김종호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투표 종료 후에 이제 발표된 출구 조사부터 굉장히 접전이었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가 초중반까지는 앞서 나가다가 네.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과 역시도 초접전으로 좀 끝이 나면서 결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아마 이런 드라마 같은 승부를 가장 피말리게 지켜본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원전 산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 폐기 정책을 들고 나온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으니까요. 선거 초반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앞설 때는 원전 업계가 아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전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이 즉각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요. 원전주 역시도 오늘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원전 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다루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이제 거듭 약속을 좀 했고요. 현재 25%, 한 25%에서 29% 정도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최대 한 3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 테마주죠. 한국전력과 한국기술, 한정기술 뭐 이런 관련 공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두산중공업이나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같은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 등들도 좀 상승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내내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특히 방금 언급한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그간 굉장히 억누여 있던 기업들이거든요.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그간 설움을 좀 씻어내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양대 대선 후보자들 공약에 따라서 사실 건설업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계속 증시에서 나타나곤 했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민간 주도의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간 건설사들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건설업종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누가 되든 뭐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비판하면서 대규모의 공급을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공급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를 신규 공급을 하고 부동산 거래를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중에 무려 200만 가구 이거를 민간 주도로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하고요.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뭐 이런 각종 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좀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80%, 그리고 1주택자 실수요자죠. 여기에는 70% 완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으니까 주목을 해볼만 하고요. 이 같은 윤석열표 주택 공약의 수혜는 민간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또 DLENC, 대우건설 이 건설사들이 좀 수혜주로 꼽히고요. 또 건설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가 좀 증가하게 되면은 주택에 쓰이는 건자재 관련 기업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샘, 또 LX아웃시스, KCC 글라스 등도 지금 주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뭐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또 이 대표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데 또 최근에 글로벌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역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좀 집중 지원 기대가 됐죠. 네, 반도체 집중 지원이라고 하시면 아마 일부 분들은 아니 반도체 잘하고 있는데 뭘 더 집중해서 뭘 더 지원하냐, 다른 산업에 좀 힘을 네.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래 주도권도 지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안주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나 미국
중국 정부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해서 뭐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다소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좀 각종 세 공제를 확대를 하고요. 기술 인력도 한 10만 명까지 양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실제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오는 2030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해서 종합반도체 1위 자리에 오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런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삼성전자의 이런 전략에도 힘이 한층 더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산업이죠. 미래차와 2차 전지, 또 바이오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니까요. 관련 산업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뭐 윤석열 당선자 그 사전에 뭐 공약했던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 살펴보면 그 안에 뭐 게임도 있고 또 뭐 교육 또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 지금 좀 힘을 실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수혜로 작용했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게임이나 암호화폐, 뭐 국방이나 안보, 또 교육, 뭐 다양한 산업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30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은 e스포츠와 관련해서 이제 지역 연구제를 도입해서 마치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 생태계가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고요.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장애인들도 좀 게임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 최근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게임 소액 쌓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에도 힘을 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에 따라서 게임 산업 성장에도 탄력을 받으면서 주요 게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고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유가증권 시장을 훌쩍 뛰어넘는 현실을 존중해서 이제는 억누르기보다는 좀 제대로 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좀 끌어들이면서 관련 사업도 확장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법 마련을 통해서 산업 발전은 물론 시장 질서를 좀 바로잡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활성화로 방향을 잡으면서 관련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첨단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 여기 역시도 차기 정부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 당선인은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 배치하고 초음속 미사일 등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IG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 이런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윤 당선인이 사이버 안보 시스템의 중요성도 이것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때문에 알랩이나 이스트 소프트 등이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AI 교육 혁명을 강조하면서 VR이나 AR, 이것도 교육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고요. 대입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AI부터 교육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또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그간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들 철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실제로 오늘 증시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빅테크 기업들 큰 폭의 상승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주요 경제 단체죠. 뭐 대한상의, 경총 등을 비롯해서 즉각 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부담을 한층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간 꽉 막혀 있던 기업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윤 후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 이렇게 워딩을 했거든요. 네. 공공보다는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서 일자리를 대거 창출을 유도하겠다 이런 방향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를 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사회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인 기업 규제 80여 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철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규제인지 구체적인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경제단체들이 그동안 지적해왔던 주요 규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 규제 방식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이죠. 그러니까 법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대부분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좀 추진할 전망이고요. 특히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시설을 해외로 돌렸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통기업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고요. 여기에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뭐 R&D 세액공제 확대와 납품 단가 제도 개선, 그리고 뭐 가업 승계제도 요건 완화, 이렇게 다양하게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향후 5년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차기 정부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뉴스 니쇼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